제시업은 이렇게 뭔가 팀으로 같이 얘기해보고 이런 수업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사실 오늘은 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하는 걸 통해서 제일 많이 배웁니다. 생각의 메커니즘이 그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사고 방식을 제가 7가지를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은 어떤 메커니즘들이 있어요. 사람이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어떤 그 메커니즘이라는 것 자체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돌아가거든요. 우리는 이런 자연스러운 생각의 패턴들, 생각의 그 메커니즘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지 그 메커니즘을 잘 돌아가게 하면 혁신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을 기대를 하는 거죠. 이거 말고도 사람의 생각은 좀 다양합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7가지가 서로 조금 어떤 부분은 서로 관련이 있고 이렇기도 하는데, 자, 7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발산과 수렴이에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구나 발산하고요, 수렴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의 일반적인 일상적인 상황에서 주말에 뭐 할까라는 질문을 누가 했어요? 그러면 뭐할것 같아요? PC방, 바다? 네, 포항에 있으니까 바다 좋죠? 카페? 네, 주말에 카페 가고 또뭐 어떤 계획 있어요? 드라이브 가고, 영화 보고 바닷가 가고, 가까운 경주 좋죠? 우리 팀에서 같이 뭐 무슨 팀이든 간에 같이 팀으로 어디 가보자. 혼자 영화 볼 수도 있고, 밥 먹을 수 있죠. 누구랑 친한 사람들이랑 친구랑. 자, 대안들이 나왔어요. 이게 바로 발산이에요. 여러 가지가 나왔잖아요. 우리 머릿속에서 주말에 뭐 할까 하면은 나올 수 있는 떠오르는 안들이 있단 말이죠. 한번 확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우리는 어떤 이유를 가지고 하나를 선택해요. 하나가 아닐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번 예시에서는 우리 밥 먹자라고 했어요. 친구하고 밥 먹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뭐가 떠오르나요? 네, 뭐 먹을까? 뭐 먹을까요? 뭐 먹고 싶어요, 지금? 치킨, 칼국수, 닭발, 두루치기 등등등. 배고프죠. 막 지금 배고플 시간이 됐는데, 중국식, 일식 뭐 다양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 정합시다. 자, 삼겹살 먹자라고 정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 뭐 나와요? 자, 어디서 먹을까? 어디서 먹을까라는 질문이 떠오르고, 이제부터 또 확산을 합니다. 여러 가지 안이 있겠죠. 뭐, 육거리에 가자, 양덕에 어디 있는데 가자, 뭐, 많죠. 또갈 데가. 배달시켜 먹자. 외부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친구 집에 가자, 등등등. 그래서 친구 집에 가서 먹자, 오늘은 결정했어요. 확산하고 수렴했습니다. 밥 먹고 뭐 할까? 계속 질문이 나오고 우리는 계속 확산을 합니다. 무슨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때 확산을 한다는 거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그리고 그 중에 이유를 가지고 하나를 선택해요. 자,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는데, 우리는 이 확산하고 수렴하는 개념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 때 이렇게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이라는 것을 누군가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물론 모든 제품이 다 저런 방식으로 나오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큰두 번의 발산과 수렴을 하면 제품이 나올 수 있다라고 아주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모델이에요. 이제 네 가지 액티비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디스커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아이디어들을 계속 얻어요. 그래서, 아니, 우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떤 10가지 정도의 해결 방법이 있는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정의를 합니다. 해결안을 정의를 해요. 우리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라고 제시를 하죠. 그 다음에는 디벨롭해요. 프로토타입. 아이언맨 마크 1, 마크 2 하는 것처럼 마크들을 많이 만들어요. 프로토타입 1번, 2번, 10가지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보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최종적으로 선택된 것이 하나가 발전되죠. 상품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CES라는 이런 데 알죠? 라스베가스에서 매년 열리는 CES 같은 데는 컨셉 제품이 많이 나와요. 디벨롭해서. 하지만 그건 딜리버를 아직 안된 거예요. 컨셉을 좀 보완해서 최종 제품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D로 시작되는 네 가지 업무를 크게 두 번의 발산과 수렴이라는 이두 가지에서 모양이 보면 다이아몬드가 두개 있는 모양이라고 해서 더블 다이아몬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뭔가 찾아서 이렇게 해보자 라는 그 결과를 내는 모델이고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이런 방법론들이 있는데 제가 이걸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뭐 처음에 문제가 뭘냐 할 때는 인터뷰든지 이렇게 사람들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무슨 방법론들을 통해서 진행을 해나가죠. 거긴 프로토타입이라는 것도 있어요. 디벨롭이라는 단계에서는 프로토타이핑해서 그걸 평가해가지고 이밸루에이션해서 혹은 밸리데이션 해가지고 시장에 내보내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발산할 때는 발산하고 수렴할 때는 수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산은요 뜨거운 창조성이잖아요. 운해를 가진 운해가 발달한 사람들이 더 잘해요. 그다음 수렴은 좀 냉철하게 판단해야 돼서 차가운 창조성을 가진 사람이 잘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누군가가 이거 좋은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 냈는데 이 차가운 창조성을 가진 사람은 이게 그 아이디어에 대한 비판이 먼저 드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조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참아주는 그런 게 필요해요. 발산하는 단계니까 내야 되죠. 아이디어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누군가 아이디어를 내고 난 거기에 또 더해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자꾸 수렴을 하려고 하면 수렴이라는 것은 판단하고 뭐 될것 같아요, 안될것 같아요 이런 어떤 판단 같은 게 수렴이죠. 그러면은 발산이 잘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렴할 때는 수렴만 하자. 수렴할 때 내가 뭐 이런 이유에서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하면 서로 동의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뭐 어떤 안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계속 옆에서 누가 근데 이런 건 어때요라고 자꾸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면 이게 그 단계에서의 적합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최대한 크게 그려야 돼요. 더 이상 아이디어가 안 나올 때까지 한번 크게 발산해보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면 분명히 놓치는 게 있을 거고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 여러분 앞으로 팀 모임 같은 거할때 뭔가 아이디어를 낼 때가 있어요. 그럼 아이디어만 내세요. 아이디어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이게 좋다 안 좋다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처음 아이디어는 불가능해 보이고 파편적이고 또 실현 불가능한 것 같은데 이게 발전하면서 가능해지는 거지 처음 아이디어 자체가 완벽한 건 아니니까 처음에 아이디어를 제시한 거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발산할 때는 발산하자. 서로서로 발산해서 아이디어를 더 많이 풍성하게 내고 큰 다이아몬드를 그리자. 그리고 수렴을 잘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선택하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팀 모임 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좋겠어요. 발산할 땐 발산만, 수렴할 땐 수렴만 하자. 자, 두 번째. 우리 사람은 어떻게 우리 머리가 돌아가느냐? 두 번째는 우리는 직관을 굉장히 의지합니다. 우리 직관에 의존해요. 모든 것을 다 일일이 판단하고 그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 사람은. 예를 들어서 우리 아기가 있는데 저 분홍색 옷 입은 아기는 여자 아기일 거야. 파란 옷 입은 아기 남자 아기일 거야라는 우리의 직관이 있어요.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지만 저런 걸 가지고 직관이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유전학적으로 유전자적으로 뭐 XY 염색체가 어떻게 해가지고 막다 따져가지고 남자다 여자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딱 보고 핑크색 옷이었네, 여자겠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뭐 밖이 깜깜하네, 자다가 낮잠 자다 깼는데 밖이 깜깜하네 밤이겠네 이런 거죠. 근데 오늘같이 흐린 날도 물론 있으니까 틀릴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 어떤 직관적인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상당히 많은 판단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그게 빨라요. 빠르기 때문에 직관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사실은. 차가 막 뛰어오고 있는데 막 급하게 피해야 되잖아요. 차가 달려오면은 그게 차가 여기로 올 것이냐 옆으로 갈 것이냐 나를 피해갈 이런 판단을 하면은 이미 차는 나한테 돌진하는. 근데 이 직관은 체험과 경험에 의해서 갖춰져요. 여러분들이 체험과 경험을 다양하게 할수록 제대로 된 직관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체험이 편향적이면 편향적인 직관이 나옵니다. 편향적인 의사결정이 나와요. 한쪽에 바이어스 된 거예요. 그래서 편견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것만 봐왔는데 다른 경우가 있다라는 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직관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인데 우리는 요걸 조심해야 되는 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편견과 선입견 같은 거. 남들이 뭐 누가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했을 때 그거에 대한 그 아이디어는 좋아 어때라는 어떤 쉬운 판단 같은 것이 편견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나친 낙관이라든지 지나친 비관, 아, 잘될 거야, 뭐다잘 돼, 자기는 잘된 경우가 많아서 잘될 거야, 잘될 거야라고 하는데 사실은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 좀더그 냉철한 판단이 사실은 필요하지만 직관만 가지고 어떤 제품을 개발함에 있어서 저런 부분이 조심해야 된다. 이걸 휴리스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휴리스틱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뭐냐면 사람이 직관적으로 어떤 의견을 낼때 이런 이제 커브가 있어요. 제이콥 닐슨이라는 사람이 제시한 건데 이 커브가 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볼록하잖아요. 자, 밑에는 사용자예요. 내가 어떤 제품 프로토타입을 평가해보고 싶을 때몇 명을 평가를 하는 게 좋으냐. 이쪽은요. 그 제품 프로토타입에 대한 문제를 얼마나 발견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15명을 했을 때 문제의 100%를 다 발견한다라고 예를 들면 12명 했을 때나 15명 했을 때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명 해나 15명이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내가 9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것과 15명을 대상으로 하는 건 굉장히 큰 차이죠. 사람 숫자 측면에서 굉장히 더 많은 노력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빨리 올라가요. 3명, 4명, 5명 이렇게 평가할 때 굉장히 많은 정보를 이미 그 사람들한테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얘기하면 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사람이 비슷하기 때문에 휴리스틱적으로 조금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을 해봤자 효율성이 별로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한 5명만 물어봐도 그 문제의 80%는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얻고자 하는 거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완벽한 무슨 사용자 조사를 기획해서 뭐 우리는 100명 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어떤 문제들을, 중요한 문제들을 거르려면은 5명만 봐도 사실 괜찮다. 이런 거죠. 이런 게 이제 휴리스틱에 의한, 위에 설명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 회의할 때, 아이디어 회의를 하게 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1시간, 2시간, 10시간 앉아 있는다고 해서 뒤로 갈수록 아주 뭐 새로운 게 갑자기 나오는 확률은 굉장히 적어져요. 처음에 1시간만 해도 내가 여러분이 낼수 있는 것에 70, 80%는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효율성 측면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이디어 회의를 짧게 해라. 그리고 필요하면 나중에 한번더 하자. 쉬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5시간짜리 장시간 아이디어 회의 이런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에요. 그래서 오래 앉아 있는다고 더 좋은 게 나오는 게 아니니까 짧게 짧게 회의하고 세 번째 우리의 메커니즘은요. 우리는 뉴런이라는 우리 뇌를 구성하는 그이 뉴런처럼 뉴런들이 어떤 개념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거고 이 뉴런이 많이 연결될수록 그 개념이 강화되고 그래서 뉴런들이 막 연결이 돼요. 아이디어를 개발할 때도 꼭 그런 방식으로 아이디어들이 생겨나거든요. 여기 밑에 있는 예시를 들으면은 프랑스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의사인데 옛날에는 이 미수가가 많이 태어났어요. 여자들도 뭐 힘든 일도 많이 하고 의료 혜택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영양소 그런 게 별로 많이 안 좋았죠. 옛날에는. 그러다 보니까 미숙아가 태어났는데 미숙아가 사망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66%. 그래서 3명 중에 2명은 아기가 저체중아 미숙아 한 7, 8개월, 9개월 이렇게 나온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사망을 했대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의사로서 애들을 살리고 싶은데 근데 이 사람이 그 고민을 하고 머리 한쪽 머릿속에 넣어놓고 나서 이렇게 그냥 일상을 사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그냥 한쪽 머리에는 그게 들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동물원에 갔는데 거기 병아리들이 계란들이 있고 거기 따뜻한 조명 장치를 해놨더니 애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어미 닭이 품지 않더라도. 그러면서 한순간 그 고민했던 것이 딱 링크가 된 거죠. 요 내가 본 병아리 부화 장치랑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문제가 링크가 되면서 그래 애들을 따뜻하게 해줘 보자. 그래서
애들을 눕힐 수 있는 저런 침대 밑에 따뜻한 물을 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살아나 죽는 확률이 굉장히 낮아졌다. 사망률이. 그래서 나온 게 오늘날의 인큐베이터인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병아리 부화 장치라는 것을 보고 우연히 그걸 보고 머릿속에 늘 가지고 있던 고민이랑 그게 딱 링크가 그때 형성이 된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됐는데 어느 순간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우연한 연결을 통해서 자 그러려면은 두 가지예요. 내 머릿속에 뭔가 고민하고 있던 게 하나가 있어야 되고요. 내가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봐야 돼요. 그때 우연히 이게 링크가 되면은 그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역사 가운데 기업들, 대기업들은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링크를 강화시킬까? 이 링크를, 우연한 기회들을 어떻게 더 많이 만들어낼까? 그래서 인접 가능성이라는 이 용어를 이제 쓰는데 서로 가까이 뭔가 링크를 시킬 기회들을 높여주면 거기서 우연히 나올 수 있는 그 수많은 아이디어들의 링크를 가지고 혁신적이고 새로운 게 나올 수 있겠다. 우리도 한번 해보죠. 저런 단어를 가지고요.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커피랑 체어를, 의자를 어떻게 하면 연결시킬 수 있지? 뭐 도그랑 강아 개랑 플라워스 어떻게 연결시킬 수가 있을까요? 뭔가 뭐 새로운 재미있는 아이디어 있으면은 좀 소개시켜 주세요. 줌 학생들도 마이크를 켜고 얘기해도 돼요. 뭐랑 뭐를 섞어서 어떤 아이디어를 뭐 어떤 건 어떨까요? 정도? 개랑 꽃이랑 연결해서 개에서 나는 냄새들을 없앨 수 있는 탈취제들. 책이랑 꽃이랑 연결해서 책 냄새가 이제 꽃 향기가 날 수 있는 그런 종이? 책이랑 의자랑 결합해서 책을 수납할 수 있는 의자를 만드는 거. 책이랑 맛이랑 결합해서 그 책을 다 보고 나서 먹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책을 먹을 수 있게. 아, 한 장씩 영어 공부하고 먹고 그런. 책이랑 손이랑 결합해서 촉감이 느껴지는 이북. 우연한 단어들이죠.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열했는데 이런 단어들이 만약에 곳곳에 있다. 그냥 여러분 다니면서 어떤 단어를 딱 봤을 때 이거랑 이거랑 결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한 번씩은 들 수 있겠죠. 그런 거예요. 그런 어떤 우연한 링크라는 것이 우연히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물론 우연이 아니라 강화가 될 수도 있어요. 독서를 하면서 책을 보면은 책에 있는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기존에 있던 어떤 지식과 결합이 되면서 어떤 사고 체계가 더 강화가 되는 것처럼. 그런데 회사들은 이런 인접 가능성, 이런 우연한 링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어떤 것이 있냐? 구글 같은 경우에는 20%의 법칙. 구글은 구글에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업무 시간의 20%는 딴짓을 해도 돼요. 딴짓을 해도 돼요. 그거 알아요? 들어봤어요? 20% 법칙이라고? 그러면 그 시간을 통해서 뭐가 나왔냐면은 지메일이 나왔어요. 또 뭐 여러 가지 나왔다고 하는데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업무랑 관련하는 새로운 지식이 또 그거를 관심 있는 사람들과 어떤 소통을 통하게 하려고 일부러 구글이 업무 시간 외적인 시간을 준 거예요. 그 시간을 어떻게든 네 마음대로 써봐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시간 동안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와서 그 중에 일부는 서비스가 되는 거죠. 또 사내 커뮤니티 같은 거. 새로운 업무를 제외한 다른 종류의 만남을 통해서 아이디어들이 활성화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낯선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은 낯선 사람한테 비판하기 어렵잖아요. 그거 틀렸어라고 말하기 힘들잖아요. 좀 낯선 사람은. 친한 사람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같은 팀이고. 근데 잘 모르는 사람한테 아이디어 별로 안 좋아요. 뭐 이런 얘기 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낯선 사람한테 비판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저런 오픈된 공간 혹은 옆에 페이스북 본사가 하나의 통으로 된 엄청난 큰 건물이라는 거 알아요? 물론 회의실이 좀 있긴 하지만 저 엄청난 제가 그 규모는 모르겠지만 한 통이에요. 한 통. 모든 사람들이 벽이 없는 곳에서 일을 해요. 페이스북 본사. 저런 곳에서 벽이 없고 바로 옆에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거기 껴들고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또 사람들이 서로 의도하지 않게 이 커넥션이 일어나는 거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생기고 그 아이디어들이 발전이 되면 새로운 서비스가 되기도 하고, 모든 링크가 다 좋은 결과로 내는 건 아니지만 그 가능성 자체를 높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간을 Space of Innovation, 혁신의 공간이다라고 부르기도 합시다. 자, 첫 번째 혁신의 공간은 우리의 머릿속이에요. 머릿속에서는 이 창의력이 뭔가 혁신이 계속 다양한 우리의 뉴런이 활성화가 되면서 혁신이 일어나죠. 두 번째는 이 우리 외부 자극이 필요해요. 외부 자극. 뭔가 어떤 새로운 단어를 딱 던졌을 때 그 단어에 대한 아이디어가 생겨나는 것처럼 외부 자극이 필요한데, 그런 외부 자극이 물리적인 공간, 페이스북 본사처럼 그냥 터놓은 공간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자극을 자연스럽게 받아가는 그런 게 있고, 하나는 우리는 지금부터는 여러분 핀터레스트 같은 거를 써보기 바랍니다. 핀터레스트 쓰는 사람 있어요? 쓰는데, 그죠? 핀터레스트가 굉장히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번째 과제 중에 하나가 핀터레스트 만들기예요. 제출은 안 합니다. 각자 만드는 거예요. 자,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한번 수집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써놓은 것처럼 시각적 정보, 내가 모아놓은 그 시각적 정보가 언젠가 나의 뇌를 어떤 식으로 활성화시킨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저게 적극적인 행동이에요. 우연하게 발견될 수 있는 기회를 높이는 거예요. 이 시각적 정보를 핀터레스트를 돌아다니면서 서핑하면서 나의 어떤 폴더에다가 관심 있는 것을 다 담아요. 그런 담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뇌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것을 한번 느껴보기 바래요. 그게 첫 번째 과제입니다. 핀터레스트 만들기, 관심 있는 거 스크랩하기. 자, 그래서 시각적 정보를 얻어서 뇌를 활성화시키는 그 경험을 의도적으로 해보세요. 그게 첫 번째 과제고, 네 번째는요, 귀납적 추론, 귀납, 인덕션이라고 하는데, 수많은 어떤 사물을, 현상 이런 것들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어떻다라는 통찰을 얻게 되는 거죠. 예,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누구는 죽었다, 누구는 죽었다,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뭐 이런 거. 그 연역법과 귀납법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라는 결론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도 죽을 거야 라는 것을 이끌어내는 건 연역법이고, 근데 현상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나이가 들고 죽네, 그 소크라테스도 죽겠네, 이런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런 식의 통찰력을 발휘하는 게 귀납적인 추론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관찰을 하잖아요. 관찰을 통해서 뭔가 우리 인사이트를 얻어요. 그래서 사실 아웃사이트가 뭐 관찰, 뭐 observation이라는 뭐 용어를 쓰기도 하지만, 아웃사이트, 인사이트, 이렇게 좀 바깥에 있는 뭔가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그 내면의 어떤 개념이라든지 원리 같은 것들을 추론해내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인사이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통찰력의 기본은 사실 관찰력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관찰을 별로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관찰은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이에요. 내가 가서 들여다봐야 되고 찾아봐야 되고 나의 행동을 요구하고 경험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어떤 박람회가 열려요. 제품, 신제품 박람회. 그래서 그런데 가서 보려면 우리 교통비 내야 되죠. 가서 하루 종일 뭐 밥 사 먹으면서 해야 되잖아요. 귀찮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찰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통찰을 이끌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통찰이 쉬워요. 통찰은 그냥 thinking이에요. 우리는 내가 지금 요 정도 알고 있는 것 가지고도 충분한 어떤 insightful한 생각을 해낼 수가 있어요. 통찰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그 깊이가 얕다는 거죠. 내가 보는 게 많고 경험하는 게 많고 얻어놓은 그 지식과 정보가 머릿속에 많을수록 통찰력은 더 큰 통찰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에 얼마나 많은 관찰을 했는지, 이 사람은 관찰만 한 게 아니라 그것을 다 그려놨어요. 지금 같았으면 카메라로 찍어놨겠지만 그 당시는 그 사람 다빈치가 본 모든 그 재미있는 자연 현상들과 사건들 이런 것들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스케치해놓고 그 노트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관찰 노트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 걸 기반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냈습니다. 뭐
기하적인, 기구적인 어떤 메커니즘적인 거, 건축물, 실제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아이디어들을 그려낸 거죠. 통찰력 있게.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노트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있는 것 그대로를 스케치한 어떤 관찰한 노트, 하나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아이디어 노트. 자, 이거 다빈치의 걸작 중에 하나입니다. 앙기아리라는 그 지역이 있는데, 지역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전쟁이 있었나 봐요. 그 전쟁의 모습을 그려낸 건데 그 전쟁을 직접 가서 본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누가 누구랑 어떻게 싸우는지도 모르는데 굉장히 생동감 있는 저 그림을 묘사를 했죠. 말들을 보면 말들이 막 살아있어요. 근데 저 그걸 그리기 위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수개월 동안 수백 마리의 말을 스케치를 했어요. 뛰어다니는 말, 서 있는 말, 앉아 있는 말, 다리를 들고 있는 말 등등 수많은 말들을 계속 보면서 말들을 관찰해서 스케치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보여드린 저기 있는 저 말이잖아요. 저런 스케치가 수백 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작품을 완전히 상상해서 만든 거죠. 통찰력 있게 말들이 어땠을 것이다. 사람은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이다. 근데 말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말의 근육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걸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면 저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상상만으로는. 여러분 보고 말 그려보라고 하면 말 잘 못 그리겠죠. 어렵죠. 말을 만져보고 말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말을 관찰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아웃사이트입니다. 경험하고 수집하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나서 어떤 식으로 그려야 될지 인사이트를 내서 저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가설을 세우고 이런 테스트들을 거쳐서 이렇게 보니까 안 되고 저렇게 보니까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네. 에디슨도 그렇고 계속적인 그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이 학습 패턴, 생각의 패턴이라는 거죠. 저게. 여러분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이 관찰한 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직관, 휴리스틱이 생기죠. 그걸 가지고 인사이트풀한 어떤 새로운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제 센스타이제이션이라는 건데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혹은 또 장시간 동안 생각하다 보면은 그 생각에 대한 여러분의 그 깊이가 굉장히 커져요. 그 센스가 강화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패션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사람 혹은 뭐 미용, 뭐 헤어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그것만 보이죠. 내가 뭐 요즘에 뭐 어떤 옷을 어떻게 입는지 관심 있으면 다 사람들 어떻게 옷 입었는지만 보이는 거예요. 또 여러분 프로젝트 할 때 자 우리 프로젝트인데 우리 주제는 청소년에 대한 겁니다. 청소년에 대한 걸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가 청소년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 프로젝트 합시다 하면 청소년에 대해서 막 조사를 해보죠. 아, 청소년들 요즘 이런 트렌드가 있고 뭐 이런 거 좋아하고 청소년들 좋아하는 연예인들은 누구고 어떤 옷을 어떻게 입고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청소년 하면은 딱 떠오르는 그 생각의 깊이가 넓이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청소년에 대해서 내가 센서타이즈 되어 가는 거예요. 어떤 그 대상에 대해서 혹은 내 관심사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젝트나 이런 거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대상에 대해서 깊이 있는 센스를 센스타이즈 되는 거예요. 좀 크게, 넓게, 빨리. 그렇죠? 그래서 대충 뭐 청소년 그렇겠지 이게 아니라 청소년에서 청소년들 만나보고 청소년들을 전문가를 만나서 청소년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논문을 읽는다든지 책을 보고 하면서 청소년들은 이렇구나 이런 특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얻어내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센스타이제이션이라고 하고요. 자, 여섯 번째는 이제 패턴화. 사람은 누구나 이 루틴을 만들어내요. 사람들은 루틴을. 이 루틴을 안 만들면 불안합니다. 맨날 다른 삶을 살아야 되니까 아침에 깨면 아침밥을 먹고 뭐 아침밥을 안 먹는 루틴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뭘 하고 이렇게 하루의 어떤 일과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내죠. 그리고 그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편하니까 효율적이니까 한번 살았던 대로 내일 또 살고 또 살면 편하잖아요. 근데 매일 다른 사람을 산다고 해보세요. 그거 자체가 리프레시가 될 수 있죠. 예를 들어 여행을 간다. 여행 가면 맨날 다른 액티비티들이 있죠. 한 번씩 패턴을 깨는 거죠.
루틴에서 벗어나보는. 그런데 평소에 우리의 삶은 이 루틴을 가지고 사는 것을 원해요. 우리 몸이. 그게 우리를 안정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인간은 누구나 아주 효율적으로 사는 사람, 100% 효율적으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좀 잘못된 습관이 형성되기도 했잖아요. 그 루틴이 이미 형성된 거예요. 잘못된 루틴이. 예를 들어서 아침밥을 먹는 게 좋은데 나는 아침밥을 안 먹는 삶을 오랫동안 살아와서 아침밥 먹는 게 좀 불편해.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뭐 잘못된 습관 혹은 잘못된 루틴을 만들어버려요. 근데 이 루틴을 바꿀 수가 있어요. 기존에 있는 루틴을 깨버리고 새로운 루틴을 형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침밥을 안 먹는 이유를 생각해보니까 아, 이런 이유였구나.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루틴을 바꾸면요. 인풋과 아웃풋이 달라져요. 우리 뇌에 어떤 정보가 딱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의사결정을 하든지 판단을 하잖아요. 그 뇌에 어떤 이 thinking 루틴이 있어서 그 정보가 들어왔을 때는 그렇게밖에 반응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머리 이 루틴을 바꾸면은 아웃풋이 달라집니다.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더 좋은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혹시나 이 루틴이 부정적이거나 좋지 않은 패턴을 가지고 있으면 바꿔보자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저는 바꿨으면 좋겠는데 여기 자 브레인스토밍이라는 우리의 개념은 대부분 여러분이 브레인스토밍을 좀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내 생각 얘기하는 걸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그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사실 그게 브레인스토밍이 아니거든요. 그냥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 거죠. 브레인스토밍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굉장히 체계적인 어떤 절차와 방법이 있고요. 사회자가 있고요. 그 사회자가 인도를 해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은 결코 20분, 30분 넘어가지 않아요. 딱딱 너 얘기해, 당신 얘기하세요, 이거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했었군요. 뭐 이렇게 딱 정리하고 굉장히 효율적이고 빠르게 의사결정을 뭔가 아이디어를 내는 그런 방법인데 우리는 4-5시간 주구장창 이렇게 막 아이디어를 막 내보는 걸 가지고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아이디에이션에 굉장히 치명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이디어는 그렇게 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할 건데 잘못된 브레인스토밍이 우리 아이디에이션이라는 그 체계를 망쳐버린 거예요. 그걸 여러분 그렇게 바로 잡아드리고 싶고 자 옛날에는 말로만 했다면은 이제는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울 것 중에 하나는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자는 겁니다.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다음에 1차적인 생각에 절대 힘을 줘서 말하지 말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아이디어는 대부분 버려지거든요. 그러니까 막 얘기해봤자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 그리고 아이디어를 소유하려는 경향.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패턴화가 되어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누구나. 내 아이디어야 라고 말하고 싶고 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아이디어는 공유가 되고 우리 함께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가는 공동의 주체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사고를 바꿔나가는 것이 새로운 리패트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얘기를 앞으로도 더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강화, 리인포스먼트가 일어나요. 우리 AI 중에서도 딥러닝 중에서도 이 강화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뭔가 틀리면은 그 틀린 걸 가지고 맞는 걸 찾아 나가는 AI 기법인데 사람에도 비슷해. 사실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걸 AI가 배운 거죠. 사람도 틀리면은 그 틀린 걸 가지고 아 어떻게 하면은 더 잘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의 사고가 강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맨날 정답만 얘기하고 맞는 것만 한다고 우리가 발전되는 게 아니라 틀린 것을 통해서 이 틀린 것을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안 틀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 사고가 강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의 이런 메커니즘이 옛날에는 몰랐을 때는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살았다고 하면 여러분이 이 메커니즘 자체를 조금 내재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휴리스틱이구나. 휴리스틱은 좀 편견과 선입견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 말에 내가 틀릴 수도 있겠네. 뭐 이런 거. 다음에 내가 지금 저거 보니까 링크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새로운 생각이 막 나고 있어. 이런 거. 이렇게 내가 그 생각의 메커니즘 자체에 집중을 하면 그 메커니즘을 잘 돌아가게끔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기름칠을 해주는 거죠. 자동차 기어들이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갈 때 기름칠을 해주면
더 잘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 메커니즘이 돌아가는 것 자체에 힘을 실어주자는 거죠. 그래서 링크가 일어날 때는 더 링크를 강화시켜버리고 내가 어떤 센시타이징 어떤 뭔가에 대해서 예민하게 더 그걸 알아가는 과정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많이 알 수 있게 노력을 하는 거. 그다음에 패턴이 혹시 이런 패턴은 조금 그 창의적인 사고에 도움이 되지 않아. 패턴을 좀 바꾸면 어떨까? 이런 의식적으로 내 자신의 사고 방식을 필요하면 바꿔 나가고 하는 것. 이런 thinking 메커니즘이 여러분들이 이 ICT 창업학부에서 특별하게 새로운 혁신적인 우리 어떤 창업을 해낸다든지 스타트업을 만들어낸다든지 ICT 융합 뭐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낼 때 기존의 패턴 사고 방식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좋은 건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극대화시켜 나가는 그러려면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돌아가고 또 아이디어는 어떻게 발전하고 하는 것을 알아야겠죠. 그게 바로 수업의 목표고 내용입니다.